손들어. 손들어. 번쩍 들어. 번쩍. 손 내려온다. 번쩍. 위기의 고고부자. 과연 무슨 일일까요? 근데 여기 왔던 거 기억나? 아빠랑? 네. 안녕하세요. 아빠, 이거 저희 이거 초콜릿이다. 오트밀 스테이크 번치 하나고요. 초콜릿이다. 초콜릿. 바질. 함박스테이크 바질 크림으로. 음료는 뭐 있어요? 초콜릿. 초콜릿. 아저씨 먹어요. 어머, 아저씨 버전 주세요. 네. 승규지? 네. 아저씨가 너 좋아해. 반가워요. 네. 네, 맛있게 드세요. 네, 아저씨도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아니, 무슨 말씀이세요? 네. 빠빠. 안녕히 계세요. 너 빵 얻어먹은 거야, 지금 아저씨한테? 아저씨 진짜 착하지. 여기 기억나? 여기 너 밥 먹었잖아. 아, 여기서 밥 먹었지. 응. 고기 먹어봐. 고기. 소희야, 안녕. 소희야. 죄송합니다. 우리 같은 놀자. 이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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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었잖아. 어, 밥 먹었지. 어. 그치. 기억나. 기억력 최고. 승재야, 여기는 다른 사람도 식사하는 데니까 승재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. 아빠가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 공룡 친구들과 조용히 놀기 시작한 승재. 고고부자의 외출. 지금까지는 순조로운 것 같은데요. 얌전히 있었어요. 얌전히 있었어. 승재야, 우유만 먹지 말고 이것도 먹는 거야. 그냥 먹을래. 고기도 있어. 우유만 먹으면 어떡해. 근데 고기도 한 입 먹어보자. 고기요? 진짜 안 먹어요. 한 입만 먹어봐. 아. 진짜 고기가 먹기 싫어? 아니야. 아, 편하게 밥을 먹자, 아빠, 진짜. 공재. 공재. 응. 여기 닦어, 이거. 여기 와서. 닦어. 잘한다. 앉아. 우승재, 아빠 봐봐. 근데 밥 먹으러 와서 고기 안 먹을 거야? 응. 안 먹어? 응. 이따 배고프다고 하지 마. 응. 앉아. 내려가지 마. 왜요? 왜 내려가지 마요? 밥 먹으러 왔으니까. 승재 돌아다니려고 왔어, 여기? 우승재, 너. 옐로 카드야. 옐로 카드야. 승재 또래 애들한테는 말로 이해를 시키는 것보다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확실한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 카드를 준비를 했어요. 옐로 카드야. 이게 뭐야? 돈 많은 거. 경고. 이거 두 번 받으면 퇴장이야. 어? 승재 벌써 하나 받은 거야? 응. 너 아빠가 아까 경고 줬지, 옐로우 카드? 이거 퇴장이야. 아니야. 승재야, 앉아, 여기. 바닥에 앉으면 안 돼, 앉아. 앉아. 바닥에 벌레가 다니는데? 아빠 밥 먹으라고 했지? 먹을 거야. 어?
마지막으로 물어볼 거야. 먹을 거야, 안 먹을 거야? 안 먹을 거야. 안 먹을 거야? 지금 싸? 나 싸요. 시아로스. 파리. 빨리 싸. 아빠 지금 화났어. 빨리 싸. 가자. 오승재. 와. 고승재. 집에 가는 거야? 집에 가는 거야? 집에 가는 거야. 너 혼나러 가는 거야. 어디? 집에 가서 얘기해. 아빠 밥. 고승재. 나 봐. 이리 와봐. 아빠가 아까 옐로 카드 줬지? 응. 부장 받으면 뭐라 그랬어, 아빠가? 쫓겨난다. 그래, 쫓겨난다 그랬지.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 나온 거야.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야, 승재, 그거는. 승재가 여기 벽 보고, 여기서 1분 동안 승재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 말았지? 벽 보고 고승재. 고승재 벽 보고 있어야지. 고승재 벽 보고 있어야지. 잘못했어? 승재가 뭘 잘못했어? 음식 안 먹었어. 음식 안 먹었지. 응. 또? 다른 사람 방에. 또 그럴 거야? 안 그럴 거야, 안 그럴 거야, 안 그럴 거야. 약속. 도장. 그러면 안 돼. 알았지? 그러지 마. 이거 밥 안 먹으면 안 돼. 밥 안 먹은 승재는 이거 못 봐. 못 본다고. 승재야, 아빠가 한 말 못 들었어 여기서? 아빠 장난인 거 같아? 응. 아빠 장난인 거 같아? 응. 아빠 장난인 거 같아? 응. 와, 안 되겠다 너. 와. 손 들어. 손 들어. 번쩍 들어. 계속 들고 있어. 번쩍 손 내려온다. 번쩍. 아빠 장난하는 것 같아 아직도? 아빠가 밥 먹은 승재한테 준다 그랬지. 승재 밥 먹었어? 안 먹고 볼까만 보려고 그러는 거야? 잘못했어 안 했어? 손 내려. 승재 뭐 잘못했어? 이제 밥 먹고 볼까 보는 거야? 응. 밥 먹으면서 보는 것도 안 돼? 밥 먹으면
밥 잘 먹을 거야, 안 먹을 거야? 이리 와봐. 차려. 승재 진짜로 반성했어? 진짜로 반성한 거지? 이게 승재가 약속을 지킬 거라고 아빠는 믿어. 아빠 승재 믿어, 알았지? 진짜로. 밥 잘 먹을 거예요. 아이를 혼낼 때는 항상 마음이 안 좋죠. 안 좋은데 자기 마음대로 하게끔 둘 수가 없잖아요, 부모 입장에서. 이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적극적으로 훈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